옛날 황제 비경이라는 책에 보면 이 약초 한 덩어리만 먹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어떤 약초일까요? 아침에 아이와 함께 우리 뒷산 산책을 했는데 제가 이 약초 발견했거든요. 정말 우연히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주변이 얼어가지고 미끄러운데 이 길을 좀 피해서 다른 길로 오다가 이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길은 아이젠 차지 않으면 걸을 수 없을 정도 굉장히 빙판이에요. 이곳은 제가 자주 다니는 우리 집 뒷산 산책로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데크로 길을 만들고 있어요. 산책로를 또 만들고 있고, 이 주변에 보면 여기가 참나무가 굉장히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 약초도요, 참나무하고 연관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길이 아닌 곳으로 진행합니다. 여기 쓰러진 나무들이 보이죠? 다들 참나무예요. 오늘 아이하고 산책하다가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이렇게 길이 없는 곳을 찾아서 가다가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 있다. 야, 바로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 나무에 지금 버섯이 이렇게 길쭉하게 어떻게 보면은 반죽을 이렇게 흘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버섯 이름은 상황버섯이에요. 상황버섯. 그런데 상황버섯은 보통 지금 서 있는 나무, 죽지 않고 서 있는 나무에 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동물이 똥 싸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상황버섯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펴져 있는 듯한. 그래서 이걸 편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상황. 제가 우연히 오늘 편상황을 발견했는데 좀 채취를 해볼게요. 아침에 발견하고 지금 오후 한 5시 정도 됐거든요. 장비를 챙겨왔습니다. 칼을. 이게 맨손으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좀 예쁘게 채취를 해볼게요. 자, 다 채취는 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정도만 채취를 하겠습니다. 칼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야, 오, 야, 이렇게 노란색 보이시죠? 여기. 처음에 이게 상황버섯이라고 할수 있는 게 뽕나무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이고, 상황버섯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정식 명칭은 목질진흙버섯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목질진흙버섯이냐? 나무처럼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목질이다 해서 목질. 그리고 이게 진흙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오래되면 이렇게 진흙처럼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질진흙버섯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상황버섯의 효능이고, 두 번째는 상황버섯을 어떻게 먹느냐. 이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인데, 먼저 효능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이걸 목질 진흙버섯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딱딱한 버섯들 있죠. 이런 버섯들은 보통은 독버섯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게 있냐면은 잔나비 걸상버섯, 말굽버섯, 상황버섯처럼 이렇게 딱딱한 것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효능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항암작용이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항암작용이 왜 나타나냐면 이 안에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 성분은 상황버섯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버섯 종류, 우리가 식용하는 버섯들 있죠.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에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요. 그런데 이 베타글루칸이 몸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는 물질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물질이 들어가서 우리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NK세포, T세포, B세포.
등등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 베타글루칸이 암세포를 죽이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항암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보통 어떤 암에 효과가 좋냐면 소화기 계통의 암입니다. 식도암, 결장암, 직장암 등등. 그리고 또 출혈을 잡는 효과도 있어요. 물론 암이 있으면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암 걸린 사람은 뭐 피를 토하고 그러잖아요. 암에 걸리면은 출혈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출혈을 멈게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효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인데요. 역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베타글루칸 이 성분은 소화가 되지 않는 성분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섭취하는 섬유질 같은 건데 섬유질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섬유질이 해주는 역할,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빼줍니다. 역시 이 안에 있는 베타글루칸도 소화를 할 수는 없지만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고지혈증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두 가지 효과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손질을 할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버섯하고 나무하고 좀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칼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좀 씻어야겠죠? 지금 이게 눈이 온 뒤라서 좀 말랑말랑하긴 한데 잡지를 제거한 다음에 먼지도 좀 제거를 해야 되겠죠? 버섯이 우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목질버섯이라 잘 쉽게 잘라지진 않는데요. 집에 작두가 없잖아요. 작두가 있으면 작두로 자르면 좋은데. 자, 이렇게 작게 잘라서 이제 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우러나오는데요. 한번 마셔볼게요. 약간 쓴맛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담담한 맛이에요.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방금 먹어봤는데, 아빠 맛있어요. 이렇게 할 정도니까, 아이들도 맛이 괜찮다고 한다면 다 먹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이거 다릴 때두 가지 포인트,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강불로 다리면 안 되고요. 뭉근한 불로 오랫동안 다려서 다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린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 번으로 끝이 안 나고요. 재탕, 삼탕, 사탕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우러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만 주의해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봄이 되면 여러분께 더 다양한 약초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항상 저희 방송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